됐어. 와. 야, 이거 뭐 비행기도 왔었냐? 왠지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냐? 오! 야, 짚라인이야? 어, 끊어졌어. 어우, 개 아팠겠다. 어떻게? 야! 바로바로 움직여야 돼. 어, 본능적으로. 리얼 생존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유저가 자기가 하는 듯한, 진짜 자기가 이걸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이거 봐, 계속 무너지는 거 봐. 이거 분명히 시간 끌면은 망합니다. 어, 달려야 돼. 무조건 달려야 돼, 진짜. 우와우. 어,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와, 어떻게? 얼음 속에 묻히겠네. 눈 속에 파묻혀 버렸는데. 아, 2주 전 영국 런던이네. 앞서서 했던 장면들은 이제 게임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나 보네요. 나라하고 성이 같은 거 보니까 아버지인 거 같죠? 크로프트.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뼈, 먼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 난 그렇다고 믿는다.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 있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 야.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어. 이번에도 주제가 영생 이런 건가 보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 트리니티. 아까 전에도 언급됐던 인물이야.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생각해서라도 라라나 하나. 약간 툼레이더가 점점 언차티드랑 느낌 비슷해져가네. 용서하지 못할 거다. 영생을 주제로 언차티드가 했었잖아. 약간 많이 비슷해져가는데 스토리가. 뭐 요즘 게임들은 뭐 가족 그래픽은 진짜 끝장나는 것 같아. 재질 자체를 정말 잘 쓰는 것 같아. 라라가 저러고 있으니까 게임 중독자인가 봐. 어쌔신 같아. 차라리 이번에 어쌔신 크리드도 여자가 주인공이었는데 한 번쯤 약간 이런 미모를 가진 여자가 진짜 좀 한번 어크에 나와보면 어떨까 싶네요. 막말로 어크보다 더 고생했는데요. 뭐 1도 아니지 뭐 살이는 얘한테. 사는 게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데 얘는. 이거 봐, 얘 본능 이거 봐 이거. 어? 내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 이거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또 널 괴롭히더구나. 네가 걱정돼서 왔어. 거짓말쟁이들. 어, 스티븐 잡스인 줄 알았다 순간 얼굴이. 누가 말이야? 대체 왜 그러니?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 아니 너 이걸 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 아빠가 맞았어요. 라라, 네 아빠는 어머니신가요? 이상했어. 아니요,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차드는 정상이 아니었어.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건 뭐야?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결혼은 안 하고 얘를 낳았다는 거야? 시리아로 가야겠어요. 시리아? 이거 집안이 왜 이래 진정해. 이거 이건 미친 짓이야.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전작까지만 해서 아빠가 왜 그랬는지 가정사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일도 있어요. 그냥 동화 속 얘기야. 말도 안 돼. 현실은 다르다고.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 아니요,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 자, 아버지가 찾으려고 했던 거를 라나가 이어서 가는 스토리가 이번 툼레이더 작품이네요. 그것이다라는 거를 지금 게임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저기, 잘 모를까봐 알려주는 건데 이 앞은 전쟁터라고. 다 왔어요. 골짜기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 어우, 야, 의상 봐. 수고하는 거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굉장히 친근한 의상이잖아, 사실. 돈만 준다면요. 이번 작품 제가 사실 캠을 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안 키고 하기 잘하네요. 예. 저건 그냥 제가 아주 그냥 아주 흐뭇하게 게임을 할 것 같아서 여러 오해를 살 뻔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돈을 더 주더라고. 어? 뭐라고? 아니 뭐야 이거. 오. 쏜단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도망가요. 이런 젠장. 이 아저씨 왠지 5분이 형 될 것 같다. 아 5분 못 가. 아 5분 못 가지. 5초 형 됐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꼭 죽더라고. 꼭 죽고 혼자 남아. 그쵸? 라라가 이 옷을 입는 순간 나는 혼자서 혹독하게 맞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야 도끼는 언제 잡았어?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예전에는 저러다가 아찔하게 잡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냥 떨어뜨려서 뭐 등골이고 뭐가 없어 그냥. 네가 부러지고 살아남아라 이거 아니야? 와, 진짜. 와, 이 정도였어 이제 게임? 여기 관련된 게 있었어. 선지자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의 계곡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사라진 하나의 계곡이 있다.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오아시스? 어? 우와, 배경 끝내주는데. 어머. 어머. 어머, 무슨 엉덩이. 착해 게임이요. 한 엑스박스 한 3까지 나오면은 이제 그래픽이 실제 무슨 사람 그래픽이 될 것 같은데요. 뭐야? 물이야? 뭔가 있어. 뭔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쪽 아니야? 잠깐만. 오른쪽에 상자 있네. 그쵸?
경험치 25를 줬다. 십자가야. 섬세하고 우와. 보석이 박혀 있어. 이런 것까지 더빙이 다 돼 있네요. 10세기 비잔틴의 유물일 거야. 그렇다면 선지자의 전설과 맞아떨어지네? 오오.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설마 떨어져 죽나? 안 떨어지네. 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찾은 건가? 벌써 찾을 리가 없지. 와, 이런 것도 언제 갖고 왔어? 이럴 수가. 근데 이거 읽을 수 있겠어?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선지자. 속삭이는 목소리. 아빠가 맞았어. 야, 한국 성우 너무 좋다 진짜. 아니 뭔가 아직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쟤 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요. 마치 게임하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제가 이걸 이어폰으로 듣고 있으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이게 좀 음란 약간 이번 작품 조금 그죠? 비잔틴 글자인데 해석이 잘 안 돼. 뭔가 몸매도 너무 좋고 라나가 너무 이뻐진 게 굉장히 속삭이는 느낌이야. 선지자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어. 아빠 기록에 나온 대로야. 자, 이번 게임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어폰을 꼭 사용하셔서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헤드셋까지 꽂고 있는데 거의 리얼리티네요. 예. 일종의 표식이야. 해석 스킬 레벨 1을 올려야지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네. 이건 뭐야?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잖아. 모르겠어. 뭐 사이비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선지자라고? 자. 설마 부술 생각인가? 비밀 입구야. 우와. 도끼가 무적이네. 자, 이런 거 뭐 맵은 없는지 보겠습니다. 맵 있죠? 역시. 네네. 자, 돌기둥이고. 문화재 훼손? 그럴 수 있긴 있어. 이걸 부수라고 만들어두진 않았겠지. 우와우! 놀라워. 아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숨겨진 오아시스, 선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라. 이렇게 쉽게 라라에게. 라라가 이걸?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이렇게 해서 목표를 볼 수도 있네. 이거 어떻게 가니? 이거 올라가냐? 자, 점프 중에 평평한 벽을 기어오릅니다. 이거네. 이거를 뭐야, 이거 어떻게 안 기어오르는데? 벽으로 점프한 다음에 A를 계속 연타를 치라는 얘긴가? 아하. 와, 여기까지 뛰어온 것만 해도 2m는 넘게 뛰었어 지금 거의. 물론 뭐 잡고 벽타기를 했지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진짜. 우와, 뭐야. 벌써 왔잖아. 자, 지금 이거를 찾으려는 놈들이 또 있는 거야. 트리니티 애들 놈인 것 같죠?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야!
자, 다음 팟에서 아프리카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많이 고통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작진들이 원래 라라가 더 죽는 씬들을 더 정성껏 만들어 놓는 변태들이기 때문에 처음 툼레이더를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쫓았으며 마침내 숨겨진 오아시스에서 서로 충돌했다. 뭐야, 결국 여기서 아버지 말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길 수 있겠어, 라라가? 야, 라라 진짜 이쁘네. 어우, 저 눈빛 봐. 어우, 와, 와, 머릿결 봐. 어떡하니. 시청자 느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젠젠, 제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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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무슨 공포 게임이야? 어, 전간에도 막 저런 거 한 번만 찔려도 진짜 이제 툼레이더 다음 작품 못 나오지 이제. 와, 라라 벌써 피 묻은 거 장난 아니야. 야, 힘이 얼마나 좋은가. 저거 한번 칠 때마다 진동이 패드가 부서지려고 그러네요. 여기서 전투가 있었구나. 무장한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어. 트리니티 교단. 선지자는 트리니티 교단에게 살해됐고. 아, 트리니티 교단 애들이 선지자를 쳐가지고 선지자를 죽였구나. 아들아. 우와. 트리니티 교단이 받은 소식에 따라. 야, 그 이런 것까지 다 도빙돼 있네. 그래야 외곽의 오아시스에 거대한 무덤을 지낸다는구나.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무덤이 선지자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 선지자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선지자가 살아있다고? 그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어떻게 죽음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놈은 거짓말쟁이고 이단자이며 오직 신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놈이 분명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실망시키느냐?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얘기? 아직도? 선지자라는 놈을 트리니티 교단에서 죽였는데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났다네요. 완전 스토리가 이거. 야, 이거 기독교 분들은 이제 좀 약간 기독교에서 이 게임 좀 디스 많이 하겠는데? 아, 뭐, 아, 디스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많이 좀 싫어하겠는데? 와, 이거 뭐야? 예수님하고 스토리가 너무 비슷해서. 이거 뭐야? 이걸 쏘라는 얘기구나.